자, 10시 53분입니다. 10시 53분 기준에서의 시장 흐름 들여다보는데, 일단은 그 부각약품이 장중 이제 오전장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들, 관련된 뭐 제약바이오, 의약품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뭐 셀트리온까지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낙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 우리는 어차피 그 셀트리온을 어제부로 좀 편입을 해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뭐 단기 공략해서 수익을 낸 상태고, 거기에 이제 부각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VA 들어가는 시점부터 또 들여다보고, 그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물량, 또 VA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따라붙은 물량, 그것이 이제 상한가 진입되고, 상한가에서 일단 절반 이상 차익 실현 하고, 그 이제 전략대로만 기계적으로 좀 내가 잘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다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지난 흐름이지만은 올라오기 전에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망치형의 기준, 파란색 음봉일 때 망치형의 기준. 그러니까 2% 갭상승 이후에 저가가 3.15란 말이에요. 5% 등락 나왔죠? 거기서 돌릴 때 망치형의 흐름, 그리고 빨간색 시초가 넘길 때 그럼 22,750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22,200원 기준에 편입, 그 다음에 22,750원에 편입, 그리고 음봉의 절반 돌릴 때 편입, 또 전일 시가를 넘기는 흐름에서의 편입, 뭐 그런 기준점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이 충분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시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 자체에서의 그 고점 대비 3%의 등락 범위는 일단은 차익 실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각약품은 일단 50% 이상 차익 실현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5% 수준까지 밀린다면, 그러니까 27,500원까지 밀린다면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보는 걸로.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가 같은 맥락의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아난티 같은 경우가 똑같은 기준이 됩니다. 고점에서 상한가까지도 뭐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거래량도 터져 있고, 다만 아난티의 경우에도 이제 고점 대비 3% 이상 밀리고 5%까지 밀렸을 때는 전량 차익 실현이 맞죠. 그렇게 된다면 대략 8,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것으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기준점들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이제 그또한 가지는 아난티의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릴 때 6,900원이 3분의 1 지점 정도 윗꼬리 부분에, 그 다음에 6,700원, 아니 7,900원이요. 그리고 7,700원 정도가 이제 절반 라인 정도가 됩니다. 7,650원, 뭐 7,700원. 그 구간을 지지를 받고 강하게 돌려줄 때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22%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꼬리의 3분의 1 절반을 잡게 된다면 너무 멀리 미끄러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일단 2%, 3%, 특히 변동이 있으니까 3%, 그 기준에 3%의 고점 대비 조정이면 차익 실현, 그리고 5%면 전량 차익 실현 해버리고, 그 기준점들이 따로따로 다 있죠.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변동성이 큰 종목, 제한적인 종목, 극대 영주, 전부 나누어서 설정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대처를 하시면 뭐 충분한 수익 기조 잡아내실 수 있는 흐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난티는 재접근을 한다면 7,700원, 그리고 좀 안정성을 놓고 본다면 7,900원. 그 7,900원 수준이 15%를 넘기는, 1조 이상짜리에서의 15, 1조 미만에서의 15%를 넘기는 흐름이다. 부담된다 하시면 7,800원 정도. 그 정도 기준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각약품 급격히 밀려 내려가고, 일회약품이 우리가 이제 다시 편입한 기준 정도가 됩니다. 일회약품도 이제 단기 관점에서 부각약품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약품 기준을 설정해드린 범위가 36,000원, 뭐, 고 언저리 라인, 고 바로 윗라인이었는데, 공방이 37,000원까지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쫓아붙는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쫓아붙는다라고 했을 때, 그 흐름이 36,7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간 게 39,300원이에요. 똑같이 고점 대비 3% 잡으면 별로 뭐 먹은 것도 없지만 38,000원 기준이 되겠죠.
그럼 3, 4%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움직이니까 연동돼서. 근데 부각 약품만 움직인 게 아니라 같이 놓고 봤던 부분들이 뭐 일약 약품도 있고 뭐 넵지노믹스, 지노믹트리, 또 EDGC 전부 동반적으로 볼수 있죠. 하다못해 셀트리온까지 움직여버리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봐봐요. 저점 대비해서 그냥 훅 치고 올라오잖아요. 신풍제약 우리가 놓고 봤던 게 얼마예요? 18,200원 저점 찍고 돌려질 때 18,500원, 700원? 그러고 나서 19,000원대 중반 순간적으로 치죠.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단문 문자를 다 교육용으로 보내드렸는데 일약약품 나 어떻게 해요? 일약약품 편입했더니 고점 찍어서 좋은데 그런데 가지고 갔더니 밀려서 큰일 났어요. 그러시면은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끝자락이잖아요.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뭐가? 제약바이오들 끝자락. 조금 전에 방안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시젠에 대해서 남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다. 왜? 시젠의 1차 고점이 1조 3천억 터치는 저 흐름이 원래는 고점으로 인식되는 게 맞다라고 그랬죠. 근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고 시장 뭐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 2조 3천억까지 거래대금이 터져버리는. 근데 그 이상으로는 움직임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1조 이상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 한 가격 반발력조차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뉴스고 나발이고 뭐다 필요 없죠. 깨져 내려가죠 계속. 그래서 잠깐의 변동성에 그 잠깐의 차익 실현을 단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덩치가 큰 쪽에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은 우리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업종 대표주 쪽으로 지금 아름아름 집중하고 있죠. 업종 대표주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의 변동성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오늘 같은 날 IT 악을 쓰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LG이노텍 5% 상승이 우습습니까? 크잖아요.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들, 에코프로비엠 또 센트럴모텍 이런 쪽의 기준에 오늘 오전 시초가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지금 테슬라의 강세 부분에 연동돼 있는 부분인데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수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면서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 준다면 뭐가 무서워요? 우리 아름아름 지금 셀트리온, 포스코, 또 LG화학까지 업종 대표주 기준 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험업체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보험업체들. 그래서 이 종목군들 조금만 놓고 보시더라도, 조금만 놓고 보시더라도 전부 EDGC 이런 종목군들도 변동성 이용해서 전부 공략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캔들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하면은 그것도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오늘 IT 쪽에서도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조를 드릴 거예요, IT에. 왜? 오래간만에 다우보다 나스닥이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오래간만에 다우보다 나스닥이 소폭이나마 강한 흐름의 선물 동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IT에 눌릴 만큼 눌렸어요. IT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 그 문자 4월 말까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USB 14시간짜리 USB 동영상 교육 USB를 99만 원 상당의 USB를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15일 날 4시간, 16일 날 1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 진행을 해드리죠. 제발 교육 받으셔서 남들 이조원장에 나 대박 났어요, 나 아난티 대박 났어요, 나 일약약품 대박 났어요, 나 부강약품 상한가 먹었어요 이럴 때 교육 받으셔서 제발 수익 좀 내십시오. 교육 받으셔서 주력주에서 수익 내시고, 교육 받으셔서 제발 그 수익 다 온전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시까지 5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18시 이후에 이제 단계별로 가격을 올려서 88만 원 이상까지로 올려놓을 거예요. 교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